은혜에 대해서 많이 잃어버리고 있었는데 이번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본 것 같고 뉴스 비전을 이제 10년째 보고 있는데요. 처음 왔을 때는 중학생이었는데 매번 올 때마다 새로운 은혜 받고 갔는데 오늘도 너무 많이 회복을 받고 이제 다시 일상을 살아갈 힘을 얻어가지고 돌아가는 것 같아요. 이름을 약간 좀 잊고 있었는데 와서 회복하고 가는 것 같아서 되게 뿌듯합니다. 예수님이 저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번 캠프를 통해서 정말 진실로 깨닫게 되었습니다.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갖고 오로지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고 살 겁니다. 10년 전에 청년으로서 참석을 하였다가요. 이번에 교육자로서 아이들과 함께 참석하게 되었는데요. 이 아이들이 인격적인 하나님과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과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을 꼭 만나게 해주고 싶었는데 이번 유스비전 캠프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한 명 한 명 다 예수님 만나고 성령님 만나고 하나님을 만난 것 같아서 정말 감사하고 기쁩니다. 중학생 때부터 지금은 이제 교사로 유스비전에 참여를 하게 됐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게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뛰고 찬양하고 울면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. 기도를 할 때 열정적으로 하면서 찬양을 열정적으로 하는 게 은혜로웠습니다. 사명자여 다시 깨어나라라는 말씀에 되게 많이 자극을 받았는데 다시 이제 세상에 나아갈 때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사명자로서 정말 영혼을 사랑하고 전도에 힘쓰며 살아야겠다는 유스비전 캠프에 와서 불을 지지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문을 열어달라고 하시는 것 같아서 기도를 부르짖으면서 문을 열었어요. 이 은혜를 갖고 세상 속에 나가서 정말 주님의 복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해 나가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이 캠프에 오게 되어서 정말 좋고 하나님께 선물을 받은 것 같습니다. 하나님은 내 영혼 목자 되시오니 내게 부족한 같은 옛날 책에 나온 말을 바보같이 믿는 거야? 아무도 가지 않는 길 너 혼자 가라고? 아저씨는 슈퍼맨이잖아요. 어떻게 좀 해봐요. 주의 말씀 안에 자라가는 공주. 말씀을 믿지 않고 내 지식, 경험을 믿는 건 어리석은 일이었어. 가자, 저 좁은 문을 향해. 만나기 원합니다. 두 손들어 아멘. 여러분 모두가 살아계신 예수를 만나면 여러분 삶이 변화받습니다. 어린아이들은 막 뛰면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찬양을 하는데 교사들은 뒤에 앉아서 핸드폰 가지고 만지고 있어. 하나님을 찾는 간절함이 없어요. 아니 지나가다 유병재 봤다 그런데도 우와 정말이에요? 왜 우리는 예수를 기쁘시도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합니까?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기억해. 있는 모습 그대로 야야야 오
것이여. 하나님은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길 원하십니. 너 나를 믿니? 너 나 믿으면 나 때문에 맞을 수 있어. 핍박받을 수 있어. 욕 얻어먹을 수 있고 너 왕따 당할 수 있어. 당신들이 찾는 예수요,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. 예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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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수. 네가 예수냐? 맞을 때마다 살점이 뚝뚝 떨어지나. 선생님들 중에 예수님처럼 맞아보고 싶은 사람 나와보세요. 선생님 왜 나와요? 제가 맞아야 될 거니까. 왜 이 선생님들이 나와서 맞아야 돼? 니들이 맞아야 되는 거 아니야? 너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걸고 나온 것까지 가시다가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마지막 순간에는 십자가에 매달리지. 양손과 양다리에 못에 맡기실 거요. 장에 찔리고 배를 쏘아가면서도 예수님은 저들의 세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. 어느 때까지 우리는 불순종하며 헌신할 수 없고 주를 위해 목숨을 내던질 수 없습니까? 마지막 숨이 넘어가면서 내가 사랑하는 제자 모두 주 떠나도 죄인의 십자가 지셨네. 하늘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주님 그 길 걸어가셨네.
어찌 갚을 수 있나 주님의 크신 사랑 내 어찌 멈출 수 있나